오늘 시장 반도체 경보가 켜질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들을 수치로 보여줬지만 이런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투매로 이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여전히 7%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I 관련해서 수혜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역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급락세 20%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보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가 우리 시장에서도 작용될 수 있고요. 이러다 보니까 대비가 필요합니다.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GC인포의 박수범 대표,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, 실리섭 전문위원,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. 자, 박수범 대표님부터 오늘 개장 전 탑3 어떤 것들로 꼽아주셨을까요? 네, 뭐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코리아 지금 현재 코리아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. 출시가 되는데 두 가지 지수가 출시가 될 거예요. 첫 번째로 좀 출시될 건 지금 이제 밸류업을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잘 이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들만 이제 뽑아서 그걸 이제 지수화시키겠다라는 지수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. 뭐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, 유망 가능한 기업들을 모아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만 모아서 그것도 하나 또 지수를 또 만들 겁니다.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밸류업 관련된 업종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엔비디아가 컨센 대비해서는 좀 잘 나왔어요. 매출도 지금 현재 원래는 289억 달러, 286억 달러 뭐 이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300억 달러가 좀 나왔습니다. 뭐 잘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EPS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왔어요.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실적으로는 이제 0.68인가 나왔죠. 근데 시장에서는 대략 0.71 정도까지도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뭐 이것 때문 아닌가라고도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모건스탠리 쪽도 말하자면 골드만삭스 쪽도 마찬가지고 뭐 결국은 지금 이제 AI에 대해서 돈을 벌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따지는 좀 분위기였어요.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 현재 뭐 1000억 달러, 뭐 20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수익 구조를 좀 판단해야 되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반대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AI 측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시간 내로도 지금 현재 뭐 -7%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뭐 오후장 들어서 한미 반도체랑 이제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이끌은 쪽 보니까 지금 기관 쪽이랑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미리 들어왔어요. 그야말로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좀 과감하게 좀 저돌적인 분들이 좀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오늘 좀 갭 하락으로 시작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는 흐름들입니다. 아무튼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쪽은 어디서 오늘 저점을 만들고 종가를 형성할지를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좀 플랜을 다시 좀 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그래도 반도체 쪽에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전력 인프라 쪽은 상관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AI 칩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전력 인프라 쪽은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과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발전소는 계속 만들어집니다.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송배전망이라든가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변압기 관련된 송배전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뭐 반도체가 좀 내려가더라도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박수범 대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 어떠한 세 가지 탑 포인트를 꼽아 보셨을까요? 네, 첫 번째는 코웨이의 질주입니다.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코웨이나 KT&G 이런 방어주들이 좀 한 몫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. 지금 기대에 드디어 부응하고 있습니다. 코웨이 정수기 업계 1위고
코웨이 2분기 역대 최고 분기 매출 기록을 했고요. 2023년도 2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7.6% 증가한 1조 822억 원을 기록했고요. 주가도 52주 신고가, 우리가 말하는 52주라는 것은 1년 동안 최고가를 얘기합니다. 코웨이의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좋은 상태고요. 더 이상 계정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꾸역꾸역 늘려서 1000 계정을 돌파했고요. 이 지금 그 1000만 계정이죠. 1000만 계정을 돌파했고 이런 것들이 해외 쪽에서 계정도 계속 늘어나면서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코웨이나 KTNG 같은 방어주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두 번째는 유한양행, 오스코텍, 동방 급등. 유한양행이 이끄는 이 시세가 전 제약사로 지금 퍼지고 있죠. 제가 뭐 HK 이노엔이라든가 종근당 보령을 후속으로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다 같이 급등했습니다. 유한양행도 유한양행 우선주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당시부터 거기부터만 해도 한 50% 이상 상승한 것 같고요. 유한양행 우선주 이번 달에만 100% 상승했습니다. 유한양행이 이제 삼성전기를 제치고 시총 상위 4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. 50위 안에 제약사가 유한양행이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50위 안에 드디어 진입을 했고요. 뭐 일라일이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시총을 본다면 사실 갈 길이 멀죠. 노보노디스크는 유럽 시가총액 LVMH를 제치고 1위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죠. 이제 뭐 하나의 관문만 넘었을 뿐입니다.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라는 강력한 그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점유자를 넘어서려면은 이 모든 힘을 다해야 됩니다. 일단 렉라자랑 리브리반트. 리브리반트가 주사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요. 정맥 주사제형이기 때문에 가서 맞아야 되니까 거기서 또 주사를 맞는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함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또 화학요법, 예전에 백금 기반인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이런 거랑 병용을 해가지고 무진행 생존 기간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. 그래서 그게 또 NCCN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우선 공고에게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리브리반트라던가 지금 렉라자의 병용요법은 갈 길이 이제 많은 거예요. 필드에서 선택을 받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는데 올림픽에 가서 성적을 내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이성을 찾으셔야 될 때다.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성을 찾고 유한양행의 어떤 단기적인 과열을 준비 조심해야 될 때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. 웨스팅하우스발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. 일단 웨스팅하우스 이거 너무 아까운데 예전에 인수를 해버렸어야 되나. 근데 이게 또 뭐 인수를 했다고 해서 잘 된 건 아니거든요. 이게 아쉬움에서 지금 하는 소리죠.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인수했다가 결국에 상장 폐지까지 당하는 말로를 겪었잖아요. 이 2005년도에 웨스팅하우스 매각이 나왔을 때 두산중공업이 인수전에 참여를 했습니다. 근데 이걸 못 따냈죠. 근데 어차피 도시바가 이걸 따냈다가 나중에 말로를 처참하게 겪었으니까 안심한다 했지만 지금에 와서 아쉬운 겁니다. 하도 목리를 부르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사버렸으면 지금 이 문제가 없었겠거니 하는 네. 것이죠. 하지만 그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악재를 딛고 상승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